완전 재밌겠다! 바로 가!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첫 번째 게임은 선생님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 6시 30분에 시작하는 야간 자율학습을 째십시오. 야자 원래 하지도 않았는데. 앉아! 쪼그라미야. 뭘 쪼그라. 내기할래? 누가 먼저 꼬리 나나? 떡볶이 내기. 콜? 콜. 그럼 시작합니다. 선생님 꽃이 피었습니다. 피어야지. 알려줘. 이거 한명이 쳤지. 이게 어떤 꽃이 쳤지. 깐지 100장 제철. 깐지 100장이라니. 선생님 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0점이. 그렇게 멍 때리다가 깜지 100장 걸려서 집에 영영 못 갈래? 선생님 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꽃. 지금부터 야자를 시작한다. 졸거나 딴짓하거나 멍때리는 애들은 알지? 딴지 100점 제철이다! 1단계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겨우 통과했네. 아, 파리야. 자자, 2단계 가자!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와, 리본 예쁘다. 나는 제일 예쁜 네 번째 리본으로 선택. 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게임은 리본 만들기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모양의 생김새대로 리본을 만드세요. 83번 성공. 아, 이거 손으로는 안 되겠는데. 아. 717번 성공. 2단계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줄이 당겨지고 소리를 멈추면 줄이 딸려갑니다. 아아아 목청하면 민점이지. 3단계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나 몫이요.
네 번째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함께 게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두 사람의 동의하에 서로 악수를 하면 짝이 됩니다. 팀원을 정할 수 있는 기회는 총 3번입니다. 나랑 같이 게임 199번 나랑 하자 게임. 여기서 하는 게임들 결국 몸 쓰는 거 아니면 머리 쓰는 거야. 너랑 나랑 둘이 같이 하면 웬만한 상대는 다 이길 수 있어. 기회가 두 번 남았습니다. 나랑 게임? 기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아,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신중해야 해. 누구를 뽑지? 717번, 나랑 할래? 다섯 번째 게임은 구슬 게임입니다. 이번엔 구슬치기 게임인가 보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과 시합을 벌여 가장 구슬프게 표정을 짓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갖다 대시오. 좋아,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이리가 내 아이스크림 먹은 생각. 부담스러우니 조금 멀리 떨어지시오. 아, 뭐야, 지금 딱 감정 좋았는데. 아, 심사 중입니다. 1번 탈락. 아싸! 다섯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부터 7까지의 번호를 하나씩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아, 몇 번 선택하지? 몇 번 선택하지? 저기요, 제가 1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번도 존재감 있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 이 게임에서도 얼굴 처음 보셨죠? 벌써 다섯 번째 게임인데 저 이번만큼은 첫 번째로 해서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어요. 뭐야, 불쌍하게. 그러면 내가 양보를 안 할 수 없잖아. 다섯 번째 게임은 유리 멘탈, 강철 멘탈 게임입니다. 자신의 뒷번호와 대결 상대가 되며 상대의 멘탈을 흔들 수 있는 문장을 입력하여 탈락시키십시오. 저는 그럼 누구랑... 7번은 1번과 대결을 펼치며 1번은 게임을 두 번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앞선 경기에서 탈락될 시 7번은 자동 우승입니다. 헐! 그럼 난 완전 꿀이잖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오! 대박! 오!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끝나겠는데? 너! 에? 5단계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헐, 뭐야! 아, 좋았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만 이기면 최종 승리야!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은 점오징어 게임입니다. 승부는 결정났습니다. 에?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717번 승. 뭐? 그런 게 어딨어? 예! 오징어 게임은 누가 더 오징어같이 생겼나 대결이었습니다. 와! 내가 오징어!